폐기물을 실은 컨베이어 벨트가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수작업으로 분류하지만 병뚜껑 같은 작은 플라스틱을 골라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냥 매립 소각됩니다. 하루에 약 한 20톤 정도의 재활용 물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재활용을 분류를 해보면은 채 30%가 되질 않습니다. 가정에서 잘 분류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높은 그 실적으로 이렇게 재활용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플라스틱이 새롭게 태어나는 방앗간이 생겼습니다. 선별 과정에서 잘 걸러지지 않은 병뚜껑,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곳입니다. 방앗간에는 시민들이 병뚜껑을 모아보냅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되는 HDPE, PP 재질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이면 그냥 플라스틱인 줄 알았지 이것들이 다 다른 종류라는 것도 사실 몰랐고 이런 작은 뚜껑이나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었어요. PP, PA 이런 것들이 따로 있구나. 그리고 무조건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할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좀 보람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인 작은 플라스틱은 분류 세척을 거쳐 색깔별로 나눈 뒤 분쇄기에 집어넣습니다. 잘게 빤 플라스틱을 다시 녹여 틀 안에 채우면 치약 짜개가 완성됩니다. 버려졌다면 쓰레기가 됐을 이 병뚜껑들이 재활용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아름답고 생활에 편리한 치약 짜개로 변신을 했습니다. 알록달록 치약 짜개가 눈길을 끄는데요.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하나하나 손으로 하다 보니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다 100% 수작업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공장식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공이 들어간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참새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일반 쓰레기가 될 뻔한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서 재활용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엄청 의미 있고 보람찬 일인 것 같아요.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7월 플라스틱 방앗간 문을 열었습니다. 홀수달에는 참여 신청을 받고 짝수달에는 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72명의 시민 참새들이 모아온 256kg의 작은 플라스틱을 수거해 치약짜개를 생산했습니다. 새탄생한 치약짜개는 플라스틱을 보내준 사람들에게 한 개씩 보내주는데요. 작지만 그 의미는 남다릅니다. 지금은 참새분들이 저희에게 택배로 플라스틱을 보내주시는데요. 근데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우리 동네에서 만든 쓰레기를 우리 동네에서 재활용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이렇게 저희처럼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은 플라스틱을 모으고 택배로 보내는 일이 번거롭지만 두 번째 참새 모집에 2,000명 예전 인원이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환경 지킴이를 실천하는 특별한 방앗간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뜨겁습니다. 국민리포트 박찬덕입니다.